안녕하세요, 정덱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뜨거운 돼지라는 맵인데요. 이제 공략 전에 앞서서 이제 스펙을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는 모두 비활성화를 해둔 상태고요. 모바일 유저분들, 초보 유저분들 모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비활성화를 해뒀죠. 그리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 10단계까지 모두 이제 마스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모두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쵸? 여기까지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소개할 전문 빌딩은 부메랑 도조인데요. 이제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부메랑 도조? 저게 뭐 하는 건물이지?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부메랑 타워 자체가 이제 인식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좀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제가 그 인식을 확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부메랑 타워가 굉장히 사기인데, 이 부메랑 도조의 이제 설명을 읽어드리자면은, 타워 업그레이드 비용이 5% 감소하고, 공격 속도가 10% 증가하고, 가능하면 부메랑은 한 번 더 순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메랑을 던지면 한 바퀴만 도는데, 요게 있으면 이제 두 바퀴를 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부메랑 두 개를 한 번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메랑을 두 개를 던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메랑 도조가 아니면은 부메랑을 이제 한 개만 던질 텐데, 이제 두 개를 던지면서 그게 이제 두 바퀴씩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제 오늘 공략할 맵은 이제 뜨거운 돼지라는 맵으로 이제 고급 난이도의 맵이죠. 고급 난이도에서 이 용암처럼 생긴 이런 맵인데, 이 맵을 이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급 난이도니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난이도가 있는 맵인데, 이거를 이제 부메랑 투척자만으로 이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제 난이도는 노빵꾸 모드, 불가능 모드로 하겠죠. 자, 이제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맵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세갈래길이고요. 세갈래길인데 제가 이거 정확히 루트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뭐 여기서 중앙에서 좀 돌다가 지나갑니다. 그냥 중앙에서 좀 돌다가 지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세갈래길로 나와서 이제 중앙에서 좀 돌다가 각자 길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맵인데요. 제가 이제 정확한 루트를 좀 까먹어가지고, 일단 부메랑 공략이니까 부메랑 투척자를 먼저 이제 소환을 해야겠죠. 부메랑 투척자를 여기다가 이제 이쁘게 소환을 해둘게요. 지금 보시면 동체 시력이 좋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부메랑이 두 개씩 날아가고 있어요. 두 개씩 날아가고 두 바퀴씩 날아가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됩니다. 눈 뜨고.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리면 부메랑 두 개씩 던지죠. 부메랑 두 개씩 던지고 이제 두 바퀴가 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부메랑은. 부메랑 타워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안 좋은 인식을 가지신 분도 많고, 저도 이제 요거를 쓰기 전까지는 부메랑 타워가 좀 별로인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막 놓치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부메랑 도조라는 이제 그 뭐야 전문 빌딩을 한번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돈이 1180원인데 요거는 그냥 스타트 누르시고 1200원이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세요. 그럼 이제 바나나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바나나 나왔죠. 바나나 한 송이만 먹고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바나나, 요거까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고요. 현재 이제 부메랑 투척자 혼자서 굉장히 잘 맞고 있죠. 현재 라운드는 이제 8라운드인데, 부메랑 투척자 한 마리는 이제 455원이에요, 가격이. 455원인데, 455원 치고는 혼자서 굉장히 잘 맞고 있죠. 이제 초반에 효율 좋기로 소문난 이제 타워들이, 요 이제 타트 원숭이, 닌자 원숭이, 그리고 이제 요 엔지니어 원숭이, 요렇게가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선에서 한 획을 그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메랑 투척자의 사기성을 이제 공략을 하는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은 맵도 이제 고급 난이도의 맵인 것처럼 이제 좀 맵도 이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맵인데, 이 부메랑 투척자 굉장하죠 현재. 그리고 이제 1200원 좀 안 됐는데, 일단은 그냥 나눠서 이렇게 짓도록 할게요. 이제 내송이를 이제 바나나 내송이를 캐게 해주시고 스타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돈이 되는 대로 그냥 바로 바나나 부메랑 투척자를 한 마리를 더 소환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이제 두 마리씩, 한 11라운드부터 한 두 마리 지어놓으면은 굉장히 잘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나나 농장 업그레이드도 해주시고. 현재 이제 뭐, 900원 가량 하는 돈인데, 그쵸? 이거 부메랑 투척자 한 마리당 455원인데, 910원이잖아요. 두 마리면은. 910원에 이제 돈 가격 치고는 가성비가 장난 아니죠. 13라운드도 막아냈고. 그리고 이제 돈 되는 대로 이제 이거 팔아주시고, 이제 원숭이 실험실에 판매가가 있기 때문에 그 판매가를 믿고 이제 손해를 안 보는 선에서 이제 팔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바나나 대농장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까지 지었으면 이제 이 부메랑 투척자를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업그레이드 순서는 왼쪽부터, 왼쪽 두 개부터 찍어줄게요. 왼쪽 두 개를 찍어주시고, 예, 돈 되는 대로 오른쪽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돈 되는 대로 1800원까지 모아주세요. 왼쪽 두 개 업그레이드 하고 오른쪽 이제 세 개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갈 건데요. 일단은 이제 이 부메랑 투척자는 이제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요거 팔아주시고, 이제 다음 라운드에 돈 되는 대로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업그레이드. 이제 2, 3업이 됐죠? 2, 3업 됐으니까 요 한 마리만 믿고 이제 바나나를 농사를 왕창 지어보도록 할게요. 얘 혼자서도 진짜 잘 막아요. 진짜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가격도 싸거든요. 이게 판매가가 3074원이면 한 3200원 정도 돼요. 이거 업그레이드 비용이 다 합치면 3200원 정도 되는데, 그 3200원의 효율로 얼마나 잘 막는지 보여드릴게요. 그쵸, 한 마리로 아직까지는 뭐 전혀 놓칠 기색이 안 보이죠. 진짜 이렇게 부메랑이 이렇게 사기예요. 부메랑을 이제 한번 써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쓰고 접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고 부메랑을 이제 많이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써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요 이제 부메랑의 사기성에 대해서 공략을 해드릴게요. 일단 다음 라운드는 24라운드예요 24라운드 내에는 이제 캐모풍선이 나오는데, 부메랑으로는 이제 캐모풍선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는 일단은 요 이 로드 스파이크를 여기다 깔아주고 잡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캐모풍선을 로드 스파이크로, 24라운드에는 로드 스파이크로 막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팔아주시고 바나나 대농장을 또 지어주세요. 농장을 계속, 농사를 계속 지으시면 돼요. 간단하죠, 공략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 부메랑 공략을 이제 오늘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잘 맞고 있죠? 그쵸? 세갈래길에서 나오는데, 그냥 이게 세갈래길에서 나오는데 한갈래길도 아니고 세갈래길이에요. 한갈래길에서 나오면 이제 다른 타워들도 다 잡을, 웬만한 거 막 다 잘 잡을 텐데, 세갈래길에서 나오는 거를 이제 뭐 부메랑 투척자 혼자서도 현재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효율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장은 좀 이쁘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돼요. 33라운드에 이제 캐모풍선이 나오거든요. 33라운드에 캐모풍선이 나오니까 지금부터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원숭이 마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원숭이 마을을 이렇게 지어서, 원숭이 마을은 그냥 여기 이쯤에 지어주시고 이 오른쪽 두 번째 거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가도록 할게요. 현재 라운드는 이제 32라운드죠. 다음 라운드가 이제 캐모풍선이 왕창 나오는 라운드인데, 일단 오른쪽 업그레이드 하나 해주시고, 지금 돈이 아쉽게 2400원이 안 모였는데 이럴 때는 그냥 농장을 하나 팔아주시고 다시 이거 레이더 스캐너 요거를 지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33라운드에 이제 이 레이더 스캐너를 완성을 시켰죠. 그럼 이제 캐모풍선이 이렇게 나와도 잘 잡으니까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농장을 좀 더 다시 지어주시고, 다시 이 원숭이 혼자서 계속 막으라고 시키면 돼요. 되게 잘 막고 있죠? 지금 현재 이제 34라운드인데도 혼자서 막고 있어. 혼자서 이 원숭이 마을은 이제 캐모풍선 때문에 지었다고는 쳐도, 그리고 이제 농사를 또 지어주도록 할게요. 가성비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원숭이가, 이 부메랑 투척자가 가성비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현재 이제 36라운드고요 혼자서 아직 막고 있고 잘 막죠. 이제 37라운드도 혼자 막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농사만 지으시면 돼요. 그냥 여유있죠? 여유있게 이렇게 농사를 지어주시면서, 그리고 또 농사 짓고 38라운드고요 이번 라운드가. 이번 라운드까지 막고 이제 39라운드부터 물량이 좀 나와요. 39라운드부터 물량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부메랑 투척자 한 마리를 더 지어줄게요. 이것도 역시 똑같이 2, 3업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다 2, 3업 돼있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또 큐를 돌려주세요. 그냥 바나나를 이제 먹으면서 여유있게. 굉장히 잘 맞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농사 그냥 무시해주세요. 그냥 농사만 짓는다고 하시고, 그냥 그 풍선 쪽은 쳐다보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농사해주시고. 농사 잘 되고 있죠?
현재 보시면은 이제 이 바나나 대농장이 8개잖아요. 1, 2, 3, 4, 5, 6, 7, 8 하고 이제 조금 더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바퀴를 돌렸잖아요. 한 라운드를 돌렸잖아요. 그럼 이제 다 팔아주세요. 이제 다 팔아주시고 여기다 이제 바나나 그 원숭이 마을 하나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바나나 농장 이러면은 이제 농장이 이게 공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스타트를 먼저 눌러주시고 바나나 연구시설을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스타트 누르고 바나나 연구시설을 누르면은 지금 바나나 상자를 13상자를 먹었거든요.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 5상자를 먹는 건데 이제 13상자를 먹은 거거든요 방금. 요거 이제 써주시면은 좋은 팁 중에 하나죠. 그쵸? 그럼 이제 방금처럼 이제 뭐 바나나 공장은 하나 지었을 뿐인데 이제 만원 가까이의 돈이 모였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공장은 하나면 돼요. 바나나 투적자 자체가 이제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비용이 이제 한 3천원 정도 하는데 이거 잘못 업그레이드 했다. 마지막 것까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어요. 요 이제 마지막 것까지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고 스킬 쓰는 게 저는 귀찮아서 그렇고 마지막 거 업그레이드 해도 효율은 좋거든요. 효율은 좋은데 저는 이제 스킬 쓰는 걸 되게 좀 귀찮아해가지고 스킬 계속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바나나 투척자 막 다 이거 오른쪽 거 업그레이드 마스터 하면은 스킬을 계속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잖아요. 자 이렇게 그냥 바나나 투척자 요런 식으로 그냥 2-3원만 해주도록 할게요. 2-3원 돼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마을을 하나 더 지어서 이 마을을 업그레이드 할 건데 좀 더 싼 값에 마을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을은 오른쪽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마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마을 사거리는 좀 더 이제 증가를 시켜주는 식으로 현재 뭐 잘 막고 있으니까 마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라운드는 46라운드잖아요. 46라운드면 이제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큰 풍선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쵸? 처음으로 나오는 이제 46라운드인데 요 이제 바나나 에 그 부메랑 투척자가 이 큰 풍선을 얼마나 잘 잡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보여드릴게요. 이 다섯 마리로 잘 보세요. 녹죠? 파란 풍선이 이 투척자들의 이제 사거리에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렸어요. 이제 요 점이 이제 막 바나 또 이제 이거 뭐야 부메랑의 이제 좀 사기성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쵸? 물량도 잘 마고 MOAB 등급의 풍선도 잘 잡아 다섯 마리밖에 없는데 다섯 마리면은 한 마리당 한 3,000원도 안 하거든요. 업그레이드 비용 보시면은 지금 한 2,700원인데 제가 이제 판매가가 있기 때문에 한 3,000원 정도 할 거예요. 한 마리당 이제 3,000원짜리인데 이 다섯 마리로 이제 물량도 잘 맞고 MOAB 등급의 이제 풍선도 순삭시키고 괜찮죠? 그리고 이 마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25,900원이 모이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줄 건데요. 이 마을 요거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면은 사거리도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을이 이제 사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찍는 거예요. 요 뭐야 MIT 뭐였지? 어쨌든가 이 마을 오른쪽 네 번째 거 요거 이제 사거리가 좀 더 증가했죠.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팔아주셔도 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사거리도 늘어났겠다. 부메랑 투척자를 이렇게 좀 더 많이 지어놓도록 할게요. 업그레이드 값이 되게 싸죠? 그쵸? 싼데 되게 효율이 좋아요. 물량이 나오든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나오든 정말 잘 잡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요 이제 자동 시작, 자동 재생 요거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 요걸 이제 봉인을 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부메랑만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니까 바나나 이거 박스 먹어주면서 부메랑만 이렇게 지어주세요. 굉장히 잘 맞고 있죠 부메랑. 그쵸?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부메랑의 사기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고발을 할 건데 다 2-3업만 해주셔도 돼요. 그쵸? 지금 2-3업 해주고 있죠? 돈도 굉장히 싸가지고 공장이 하나인데 이렇게 물량으로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 원숭이만 해도 솔직히 한 84라운드까지는 깰 거예요. 이 정도면 84라운드까지는 깼는데 85라운드가 이제 좀 고비가 될 것 같고 일단은 요런 식으로 지어주면은 이제 물량이 아무리 나오든 뭐가 나오든 어떤 풍선이 나오든 이제 84라운드까지는 막거든요. 이제 85라운드를 막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냥 이 마을 사정거리에 닿게끔 다 이제 부메랑 투척자를 지어주시면 돼요.
지금 부메랑이 부메랑 날아가시는 걸 보면은 되게 징그럽죠, 그렇죠? 부메랑이 그만큼 많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고, 이건 이제 약간 물량성으로 잡을 거기 때문에 풍선들을 이런 식으로 또 2, 3억 이렇게 해주시고, 현재 라운드는 이제 60라운드에 다 가고 있고요. 빨간색도 얼마나 녹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라운드에 이제 빨간색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순삭이 되죠, 순삭. 이게 이제 부메랑의 사기성인데, 부메랑 타워가 좀 이제 안 좋다고 인식이 좀 많이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쓰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은 이제 부메랑만으로 깨겠죠? 그쵸? 마을 사거리 닿는 쪽까지 지어주시면 돼요. 마을 사거리 닿는 쪽까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2, 3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부메랑 이제 좀만 더 지으면은, 이제 위쪽만 이제 지으면은, 이제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을 사거리에 다 들어가겠죠? 이제 방금 이제 뭐 세라믹 풍선이 되게 물량으로 나왔는데도 굉장히 잘 잡았고, 여기다가 이제 물량적으로 이제 이게 바나나 농장 파셔도 돼요. 이제 클리어 각은 이미 나왔고, 이 마을에 마을 범위에만 닿게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거든요. 마을 범위에 이제 꽉 차게 지어주시면은 그 다음부터 안 지어주시면은 그냥 깰 수 있어요. 어떤 라운드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을 사거리에 다 닿게끔 다 지었죠, 이쁘게. 그쵸? 이 정도만 지어주시면 이제 돼요. 이 정도만 이제 지어주시면 85라운드도 순삭을 할 수가 있거든요. 85라운드 때는 요 스킬을 한번 써주셔야 돼요. 요 이제 이 마을 스킬, 원숭이 마을 스킬을 한번 써주시면은 이제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84라운드까지 그냥 이제 멍 때리고 계시다가 이제 85라운드 때 이제 검은색 이제 그 MOAB 등급의 이제 풍선이 이제 중앙까지 모였을 때 요 이제 부메랑 스킬을 마을 스킬을 써주시면 이제 부메랑은 이제 공격 속도가 더 빨리 증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빨리 던지거든요. 다만 이제 이 빌드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장점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이제 부메랑 추적자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싸요. 부메랑 추적자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싸죠. 지금 보시면 이제 판매가가 3,744원인데, 이거는 이제 뭐 한 3,000원, 이제 3,200원? 이제 업그레이드 전체 비용이 3,200원 정도 할 텐데, 굉장히 효율이 좋죠.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량도 잘 잡고 이제 큰 풍선들도 잘 잡고, 그리고 이제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이거 핸드폰, 제가 이제 뭐 풍타디를 할 때 핸드폰으로 먼저 접해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면은 이제 사양이 좀 안 좋은 핸드폰들은 약간 렉이 좀 심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막 정신 없잖아요, 부메랑 던지는 거 지금도. 근데 이게 핸드폰이 좀 사양이 안 좋으면은 렉이 걸리더라고. 지금 부메랑 보이세요? 슬로우 모션으로 틀어드릴게요. 이게 다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이게 다 부메랑인데 되게 정신이 없죠. 이게 이제 좀 핸드폰으로 하시면은 렉이 좀 걸릴 수 있다, 약간 이게 단점일 것 같고요. 뭐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는 굳이 꼽자면은 캐모 풍선을 못 잡는다는 점. 캐모 풍선이 이제 뭐 다른 타워로 잡는다거나 저처럼 이렇게 원숭이 마을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놔가지고 캐모 풍선을 잡는 방법이 있죠. 굳이 꼽자면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나머지 장점이 너무 세죠, 그쵸? 가성비가 굉장하죠, 그쵸? 이제 다트 원숭이나 이 닌자 원숭이나 이제 이 엔지니어 원숭이를 떠나서 초반의 효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처음에 이제 한 910원? 910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20라운드까지 버텼는데, 두 마리로 20라운드 정도까지 버틸 정도면 900원 가지고 풍타디 세계에서는 굉장한 일이죠. 현재 라운드는 이제 78라운드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막바지에 이제 들어가겠네요. 뭐 물량이 나와도 굉장히 잘 잡고 있죠, 이제. 85라운드에만 정신 차리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84라운드까지 그냥 잡으니까 85라운드에 이제 스킬 써주실 준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부메랑의 사기성이 좀 눈에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뭐 풍타디를 하신다면은 부메랑 한판 하실 것 같으신데 요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부메랑만으로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부메랑이 이게 정신 없으니까 이제 모바일 유저분들은 부메랑을 뭐 모바일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을 산 지 얼마 안 됐다 최신 기종이다 하시면은 뭐 굳이 사용해도 되는데 약간 이제 제 폰은 이제 좀 기종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렉이 좀 심해가지고 PC 버전에서 공략을 하게 됐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사기성 부메랑의 이제 사기성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공략이 됐고요. 이번에는 굉장히 정신없죠. PC로 보는데도 이렇게 정신없이 막 부메랑 막 왔다갔다 하면서 현재 이제 82라운드고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어요. 83라운드 굉장히 막 다 녹죠. 풍선이 여기 부메랑 이제 구간에만 들어오면은 다 녹기 때문에 84라운드고요. 이거 부메랑 오른쪽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좋긴 좋은데 이것도 효율이 좋긴 한데 저는 이제 스킬 쓰는 게 귀찮아서 안 찍을 뿐이에요. 그냥 찍으실 분들은 찍어서 이제 스킬 쓰면은 더 효율이 좋게 할 수 있어요. 이제 85라운드 대망의 85라운드인데 검은색이 나왔죠. 검은색이 이제 가운데 모일 때 지금 스킬을 써주세요. 지금 스킬 써주시면 부메랑 지금 엄청 돌아다니는 게 보이시죠? 이러면 이제 검은색 이 등급의 이제 풍선도 굉장히 이렇게 순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오늘 이제 이 뜨거운 돼지 맵이라는 이 고급 맵의 고급 난이도를 이제 공략을 마쳤고요. 이제 궁금한 점이나 이제 요청하실 맵이 있으시면은 유튜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친절히 답변도 해드리니까 뭐 궁금한 점이나 뭐 다른 거 이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유튜브에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